찹쌀떡. 중독 언니네 떡볶이래요. 중독 언니네. 이름이 특이하네. 그냥 언니네 떡볶이가 아니고 중독. 아, 중독된다 할 때 중독. 근데 이게 진짜 조리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물 넣고 떡 넣고 그다음에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는 없고요. 네, 막 넣고 전자레인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다 붓고 그냥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떡볶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는 정도 수준만 되면 하겠네. 내가 라면은 잘 끓이는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용도별로 다 다르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짜장 그리고 여긴 크림. 크림 소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떡도 그건 밀떡. 네, 밀떡. 얘는 쌀떡. 쌀떡.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딱 있대요. 교수님 맵다 그러셨잖아요. 네. 매우면은 여기 치즈 스틱도 있대요. 그건 뭐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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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게 주문이 스토어 중독 언니네. 네, 거기서 가능하대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번호는요 010-2340-8908 일로 전화하면 되고 3만 원 이상 시키시면 무료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이게 쌀떡은 세포하고 그다음 소스 세 가지가 만 원. 만 원. 그다음에 밀떡은 밀떡 네 봉하고 소스 네 종류가 만 원. 수제 치즈 스틱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네 개 구워 먹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10개들 위에 원래 인터넷가는 12,000원이래요. 근데 네. 저희 사건을 해 시청자분들한테는 만 원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치즈 스틱 하나에 1,000원꼴. 엄청 크고 어. 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에. 이거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더? 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교수님. 그 익산 원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이제 안매장할 때 시멘트를 부어서 왜 안매장했던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피해자죠. 네. 이거 이른바 쉐어하우스 쉐어.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살인사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쉐어. 네. 근데 이게 사실 1심이 났었어요. 맞아요. 그때 아 근데 1심이 생각보다 형량이 그냥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높다 안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2심에서 와 놀랄 정도로 약간 좀 형량이 많이 높아져서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건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이거 작년 2019년이죠. 그렇죠. 8월 18일 날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요. 이게 쉐어하우스예요? 네, 지적장애인이었던 그 20세 여성 분이 이들의 그러니까 감금당해서 이 원룸에서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살해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여기 같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던 남자 둘과 여자 하나에 의해서 그 거창이죠. 네. 거창으로 134km 떨어진 원룸에서 경남 거창. 네, 경남 거창의 야산에 안매장이 됐었는데 이때 시멘트도 붓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발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 쉐어하우스에 또 다른 한 명의 지적장애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 다른 여성이죠. 다른 여성의 어머니가 자신의 그 딸을 찾는 과정에서 이 원룸이 발각이 됐고 그 이제 이들의 범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살인까지 알게 된 거였죠. 이게 보니까 그 익산의 그 원룸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서 수도 호스를 이용해서
반 죽음 상태에 있었던 그 피해자 코하고 입에다가 물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사망하니까 시신을 싣고 134km 떨어진 경남 거창 야산에다 묻었고 아마 당일날 시멘트 처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인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네. 시멘트 처리를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국과수에서 그 당시에 부검을 한 결과 보니까 이 사람의 사망 그 원인이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손상, 광범위한 피하출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집단 구타당한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장기 손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파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런 장기 손상,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그 지적장애 여성을 이제 돈 벌게 해준다고 유인했던 거 아니에요. 네. 돈벌이 구실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여성을 지들의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 원룸에는요 총 7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4평방미터니까 거의 진짜 아이고. 아우 되게 작은 한 7평수 한 8, 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그 남자 3명, 여자 4명. 네, 서른이잖아요, 다. 네, 20, 30대 남녀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실 어떻게 계기로 살고 있었냐면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서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을 유인을 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관계냐? 교도소 동기. 교도소 동기.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에요. 같은 고향 선후배, 사실혼 관계, 뭐 연인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 그룹에 이 지적장애 여성을 돈 벌게 해준다면서 유인해서 끌어들인 거죠. 네. 이 사망한 그 여성 같은 경우도요. 그 페이스북 보면 친구 맺기 있잖아요. 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담한 여성 한 명이 있거든요. 그 가담한 여성이 이 피해 사망한 여성의 친구 맺기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끌어들인 거고 끌어들여서 얘들이 실제로 시킨 일이 뭐냐면 성매매 시켰어요. 네. 성매매 시켜가지고 성매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돈 그 이른바 얘기하는 화대죠. 성매매 대금은 자기들이 이제 착취하는 형태. 예, 이제 이런 짓을 했던 건데 아마 지들이 알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매수남을 자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하죠. 네. 매수남 받아들여서 이 여성하고 약속한 다음에 이 여성 보내서 화대 같은 거 지들이 받아서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살해한 거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각종 잡일 지저분한 거 밥하는 거 이런 거 다 청소 이거는 이 지적장애 여성한테 다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발각된 게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여성도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그 봐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그 원룸에 오게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이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얘 이 그 여성이 사망 그 한 그 8월 18일 네. 한여름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음식물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거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이유가 그거네요. 보니까 성매수남한테 그 본인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세탁실에 가둬놓고 음식물 안 주고 때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걸린 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이네요. 작년 9월 15일 날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그 이 어머니가 경찰에다가 딸이 누군가한테 납치됐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안매장한 거 이런 거 이제 그 찾은 거죠. 네. 그러면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또 다른 지적 여성 같은 경우도 사망한 지적 여성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은 건가요? 뭐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럴 목적으로 유인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머니 납치됐다라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가족하고 일단은 연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하고 연락을 끊고 그 원룸에서 어떤 형태로 그럼 이 여성을 데리고 있었겠어요. 아마 폭행하고 말 안 들으면 뭐 이제 또 때리기도 하고 밥도 안 주고 아마 그 피해 여성이랑 똑같겠죠. 사망한 여성이랑 똑같이 했을 것 같고요. 이때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A씨 기소된 A씨인데요. 28살이고요.
그다음에 그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가 있어요. 이 여성이 35살, 그다음에 교도소 동기, 후배인데요. 30살, 이렇게 총 3명이 입건이 됐었던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지적 장애 여성 아마 대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살해했잖아요. 네. 살해하고 난 이후에 잘 써먹었잖아요. 지들 입장에서는 성매매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살해되고 나면 또 비슷한 역할을 할 여성이 필요했던 게 대타였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이. 그래서 끌어들였는데 다행히 엄마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엄마가 경찰에 연락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여기서 끊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적발이 안 됐었으면 똑같은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행히 들통이 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경남 거창 야산에다가 암매장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애들이 그 시신이 발견될까봐 5차례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콘크리트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현장, 교수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그냥 유기만 한 거였고 유기만 하고 예.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이걸 발각되지 않게 시멘트도 붓고 아마 진짜 그랬던 것으로 5번이나 찾아갔어요. 사실 이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살인 사건은 사실 묻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이것들 뭐 이 그 검거되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막 그냥 그랬다면서요? 네. 응? 나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주범이라고 그러고 막 서로 그 또 그랬다면서요? 그 딱 보이죠. 뭐 자기네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서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그렇지. 걸 오히려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심보다 그 고등법원 그러니까 2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저 징역 30년 줬었죠. 저 주범 A 주범한테, 같은 경우 네. 28살 먹은 남성 같은 경우 징역 30년 줬었는데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 1부예요. 네. 김성주 부장판사 이분이 이제 9일날 이번 9일날 아, 그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이네요. 사망한 여성이 그 여성 그 살해한 혐의로 살인 공동상해 혐의로 이제 그 처리를 했는데 30년에서 원심 깨버렸어요. 무기징역 네.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네. 상향된 거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A 그 주범의 아내가 35살 먹은 여성이잖아요. 그다음에 교도소 동기 30살 먹은 남자. 요것들은 7년에서 8년, 1년 올렸고 그다음에 징역 20년에서 25년. 네. 그러니까 여성 그 이 주범의 아내 여성 35살 먹은 여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원심에서는 징역 7년이었는데 1년 더 상향 조정에서 8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범의 교도소 동기 30세 먹은 남자 그거는 원래 징역 20년 줬대요. 그런데 25년으로 5년 올린 거예요. 아 이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형량 자체가 이렇게 2심을 보통 사실 2심 가거나 3심 가면 떨어지는 게 더 일반적인데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한 후 성착취를 했다. 그게 그거 성매매 시켰다는 거죠? 네. 성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안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 폭행,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아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이제 이 나쁜 놈 징역 30년 준 거 말이 안 돼요. 무기 줘야 돼요. 얘는 영원히 별리시켜야 될 놈이 맞습니다. 네.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그런 그 판결이 오래간만에 우리 저희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판사 판결에 대해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요 근래 몇 개 있네요, 그죠? 그렇죠. 조금씩 그런 걸 느끼긴 하네요. 근데 교수님 진짜 이게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보면은 SNS로 접근을 하잖아요. 친구 그렇습니다. 맺기로.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당신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냥 우리 친구. 그다음에 숙소 제공한다. 숙소 제공한다.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 뭐 같은 나이대니까 뭐 우리 같이 돈 벌어서 밈밈 해보자. 그렇지.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뭐 지적장애 여성도 그렇고 또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런 부분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전략이 주변들하고 연락을 끊어놓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가서 그냥 보고 아니면 나오면 되지라고 얘기할 텐데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 절대 안 되죠. 일단 들여놓으면 수렁 같아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하고 관계되는 그 부류 또 아까 얘기하신 가출. 아. 가출 팬 만드는 애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집 나오면 경제적으로 어디 가서 입고 먹고 잘 데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저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도네 탁 들어갔더니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데니까 들어와라. 가출팬 모집한다. 이러니까 아 그래 나 여기 가서 소속돼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살아가야죠.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성매매 여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착취당. 조건만 남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 범죄예요. 그럼요. 평생 동안 그 잠깐의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난 범죄자가 되어서 다니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력이 성매매 처벌법에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돼가지고 전과도 남아요. 그래서 가출팸 그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가출하면 안 되고 가출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가출해가지고 SNS 통해가지고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데 불러드린 건 볼 것도 없어요. 왜 남을 불러다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같이 지적장애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여성분들은 혼자 독단으로 행동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맞아요. 이들은 이용당하기 쉬운 초등학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잖아. 뭐 사주고 뭐 좋은 물건 선물하고 그러면 훅 넘어갈 수 있는 그 지능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내 딸이 저 등치는 사건 처녀지만 사고는 아이잖아요. 그런 때 이런 놈들한테 하면은 성착취당하고 성매매 여성되고 혹사당하고 이러니까 정말 부탁인데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감시 잘 해주시고 통제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이런 거 발견되면 같은 원룸이면 신고해 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맞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 좀 해주시고 네. 낌새가 딱 보인다고 싶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단 생활 네,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있을 뭐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든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원룸 같은 경우도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꼭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그럼요. 또 이거 뭐 요즘은 다 이렇게 수사를 하지만 가출 수사하시는 분들 중에 SNS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들 또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죠? 네, 다 해요. 각종 그 저 실종이라든지 가출 미아 뭐 이런 거 할 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성매매 여성 조건 만남하는 거 막 그 네. 형사들이 타고 들어가갖고 하잖아요. 네. 성매매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의 함정 수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접속해가지고 하는 행위가 불법 아니고요. 네. 적발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판결은 김윤희 프로파일러 오래간만에 저희가 판사 판결에 대해서 아 이거 그래도 좀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악질들은 맞아요. 정말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심을 가면 형량이 깎인다라는 게 요즘엔 저한테 뭐 일반적이죠. 네, 근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반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차 없는 이런 아유, 재판부, 네, 이런 판단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어떻게 보면 시원함, 사이다 같은 또 그 느낌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검사도 같이 항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아마 본인들은 당연히 2심 가면 깎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소했을 것 같고, 검사는, 아, 이거 30년 갖고 안 됩니다. 7년 갖고 안 됩니다. 20년 갖고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하고 항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원심보다 깎이지 않을 정도까지 바라는 심정으로 항소했을 거예요, 검사는.
그런데 오히려 상향 조정 됐으니까 검찰은 대성공이죠. 우리가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네. 12월 13일 날, 12일 날 이제 그 조두순이 내일 이제 나와요. 내일, 아 그러네요. 네. 조두순이 관련돼서 저희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검사가 같이 1심에서 징역 12년 떨어지니까 항소 안 하는 바람에 맞아요. 조두순이는 유리하게 그냥 적용했어요. 만약에 그 항소 검사가 했었으면 15년 그대로 또 풀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15년이 유기징역 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두순 때문에 출소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뭐 비상 네.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교수님 요즘 BJ 혹시 교수님 BJ 알죠? BJ 뭐, 네. 이 BJ들이 우리는 BJ 아니죠. 정 PD님 우리 BJ입니까? 우리 BJ 아니죠? 네. 요즘 BJ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름 우리 기사 타이틀에 BJ로 시작하거나 BJ가 보이는 그 기사 타이틀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메인에. 그래서 읽어보다 보면 뭐 메인 이슈가 BJ가 되게 많은 돈들을 뭐 별풍선들을 받고 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최근에 그 BJ들이 받은 그 별풍선 뭐 액수? 그게 리스트로 돼서 나왔었어요. 한 사람이 100억 가까이였나? 10억 가까이였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억 아니겠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10억도 엄청난 건데? 근데 한 사람이 근데 10억은 맞을 거예요. 그 한 사람 자체가 BJ한테 후원한 그 돈이 아마 10억이 넘었었나? 그럴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그 사람들 BJ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억소리 나는 진짜 그 별풍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제일 별풍선 많이 주나 뭐 그랬는데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와 부러워요 김유미 프로파일러?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거기 댓글에 저렇게 저런 돈을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라는 얘기가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사실 과연 정당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주는 걸까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흥미롭게 바라보긴 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네. 지금 이 관련해서 BJ 후원의 돈 탕진 뭔 사건인지 알겠다. 네. 제주도? 네. 제주도 네? 강도상의 20대 무기징역 이런 이제 저희가 기사 타이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방송 BJ에게 후원하는 등 수천만 원 빚에 시달렸던 네, 20대 남성이 강도 상해를 하면서 강도 살인이죠. 네. 그래서 그 이거 아팠던 사건인데. 네. 이거 아팠던 사건이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이 돈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먼 거리를. 네. 그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 그 살해하고, 그, 저, 돈 뺏어간 금품강 취한 거. 그때 만 원인가? 뭐 맞아요. 얼마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세상에, 만 원 뺏어갔죠. 그거 피해자 카드하고 핸드폰. 8월 30일 날, 맞아요. 8월 30일 날, 18시 50분경에 제주시 이 도두 일동 인근 밭에서 쫓아갔죠. 그 흉기로 39살 먹은 그 여성의 목과 어깨 등을 6차례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현금 만 원. 그 놈이죠, 그 강 씨. 네. 예? 예. 이게 그 6시 50분경에 살해하고 만 원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6시간 뒤에. 네. 31일 그 31일 날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네. 자정 00시 30분경에 다시 현장에 가요. 가가지고 시신을 풀숲으로 이제 옮기고 숨기려다가 그 휴대폰에서 신호 울리니까 이제 그거 놀라가지고 그 이제 이야 이 그 강 씨 그 사건이죠. 네. 얘가 BJ한테 이 돈 줬다는 거죠? 네. 네. BJ들한테 여성 BJ들한테 아마 후원한 등 5,500만 원 빚을 지다 보니까 얼마를 줬어요? 그러니까 5,500만 원까지 빚을 졌다고 하는데 BJ한테는 사실 얼마 정도인지는 여기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돈벌이도 없으면서 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강도를 하면서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범행할 당시에 원룸에 살고 있다가 집세 줄 돈도 없어가지고 쫓겨났던 그런 상태였다고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BJ 시달린 이유는 BJ한테 수천만 원씩 그 돈 주고 나서 이제 그
돈이 없어 갖고 이제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한탕 하려고 겨우 한다는 게 하루하루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마트에서 돈 벌고 그 차비가 아까워서 걸어서 집에까지 가는 여성을 공격해서 죽인 그런 사건은 이거 제가 그 접대 아마 그 이 사건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예,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남승재 형사가 이 사건 했죠. 아, 제주도. 맞아요. 예, 그 남 형사가 막 저하고 통화하는데 피를 터뜨리지 피를 토하더라고.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그 불쌍한 사람을. 그 트럭이 똑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추적해갖고 CCTV에 검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사건인데 예, 이 사건 그럼 강도살인죄죠? 네. 사체은닉하고? 네. 이거 어떻게 형량 받았습니까 이거? 이거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아, 사체은닉은 미수였네. 자정에 가갖고 밭으로 옮기려다가 벨소리 울리니까 그냥 그 놔두는 바람에 그건 사체은닉 미수. 이거 무기징역 받았습니까? 네. 이거 가족도 엄벌을 요한 거고요. 네. 아, 근데 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기 돈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터넷 방송에다 무절제하게 아 5,500만 원입니다 김유희 프로파일러. 아, 예, 그 BJ에게 후원하는 등 5,500만 원의 BJ에 시달렸대요. 네. 그러니까 아 BJ한테 5,500을 줬다는 게 아니라 BG 5,500이라는 예. 거고 BJ한테 준 거는 수천만 원인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네요. 거의 다겠죠 뭐. 예. 아, 그러니까 요즘에 또 BJ 하면서, 그러니까 또 BJ가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겠지만 너무 요즘에 선정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막 그 모든 전체 관람가의 그 방송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거나 노출을 하는 등의 얘기도 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중에 또 하나 너무 어이가 없는 BJ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아. 예, 예, 예.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교수님? 교도소에서 한 거요? 예.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게 뭐가 잘못 이게 청송교도소입니다. 그 유명한 네 요즘엔 경북부 제1교도소라고 불리는데요. 경북북부 네. 제1교도소 여기 여기가 문이 뭐가 있냐면 세 개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소 그다음에 외정문 정문. 그래서 초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접하는 문이고요. 외정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더 바깥의 정문을. 네, 이제 가족들이 뭐 사실 만날 수 있는 그 지날 때 가는 그 외정문이고 그 정문을 들어가면 이제 바로 교도소고. 교도소인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교수님 외정문까지 다 뚫었어요. 정문 하나 남겨놓고 근데 그때까지 누구 하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 가서 저 유튜브 방송했대매요. 한 3, 40분가량은 유튜브 방송을 했다. 이게 사실은 교도소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네.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단 침입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뚫린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 누가 신고를 했냐면 이 BJ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그 시청자들이 법무부 당직실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교도소 내부에 지금 개인 차량이 돌아다닌다. 말이 돼 그게. 아 그러면 그 저 이 교도관들이나 관계자들로 인식하고 놔둬버렸나? 네 일단은 그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교도소 쪽에서 다시 뭐 정정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청송은 새벽 시간대 가족들이 이제 출소자를 데리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게 출소하는 사람들. 네 근데 사실 앞에서 그 출소자 그 당일날 다 적어야죠. 네 당일날 출소자 확인하고 그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대요. 그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BJ 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기 저 출소자 데리러 왔는데요. 그 거짓말에 네, 그 한마디에 그냥 통과시켜줬구나 확인 안 하고 네, 그게 초소 통과하고 외정문까지 통과한 거예요. 이게 교정시설 법무부에서 9일날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네. 교정시설은 외부 초소에서 2km 거리로 가족 등 방문 시 출소 편의를 위해서 청사 입구까지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 통과할 때도 출소자 명단하고 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원 확인을 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도소에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갈 때도 저희 신분증 달라 그래서 신분증 다 확인했거든요. 아예 외정문 들어갈 때부터 다 확인을 그게 하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새벽 시간대 사실 교수님 이게 이렇게 출소자 데리러 왔어요라고 하는데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 없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한 명의 BJ가 건물 가리키면서 딱 그랬대요. 이게 둘이 BJ인데 두 명의 BJ인데 아 여기서 내가 생활해봐서 내부 잘 알아. 전과자네. 자기가 저 빵잽이라는 거 얘기네. 네. 어 그래서 잘 알아서 뭐를 잘한다는 거야. 그 뭐, 내부를 되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렸대요. 또 한 명은 저기 보면서 야 저기가 넥타이 공장이지. 어, 사형 집행 장소. 네. 사형 뭐 이지도 않은 나라 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걸 초소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다 라이브로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기가 찬 일이네. 요즘에 참 청송교도소 내부는 수사 접견이 필요한 경찰 관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운전이 금지돼 있다. 네. 출입이 허가된 일반인은 정문 밖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부를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담벼락 안에 관사가 있고 허가된 직원들이 새벽에 오가기도 해서 정문 초소 직원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그건 맞네. 분명히 일반인들은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 밖에다가 세우고 들어가야 되네. 네. 차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경찰 관용차,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경찰 관용차나 그 안쪽에 거주하는 교도 관계자들인 네. 경우만 빼고는 나머지 일반인은 초소 밖에 차 대고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 왜냐면 교도소 때 항상 다 밖에다 세우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변명했냐면 담벼락 안에 관사가 있다 보니까 허가된 직원들인 걸로 착각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착각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중요 시설이고요. 네. 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간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돼요. 무작정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맞아요. 무작정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죠. 일반 저 그 안에 직원들도 살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직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럼 착각한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전 오히려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시간대가 몇 시냐면요. 얼리벌리 금방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새벽 3시 20분이에요 교수님. 내가 볼 때 얼리벌리 금방 겁니다. 이게 새벽 시간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대로 신원하... 통지 안 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보던 그 한 7, 800명 정도가 동시 접속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 당직실에 나와서 실시간 중계했나 보죠? 네. 어이가 없네. 근데 그래 지금 이게 고발 조치를 했는데 두 명의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일단 지금 그래서 CCTV 이거 금방 잡죠, 뭐. 뭐 CCTV나 이런 거는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형사 고발 조치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고발해야죠. 이런 사람들 그 국가 중요 시설에 그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인데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아 근데 이들 더 웃겨요 교수님. 끝내면서 아 이제 포항교도소로 가보겠다. 앞으로? 네. 그리고 다 후원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예고하면서 끝냈대요. 여기 근데 보도에는 떴네요. 인터넷 방송 사이트 팝콘 TV BJ 두 명이라고 그랬네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그 고정으로 딱 채널이 돼 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지금 거기 팝콘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대요. 이 영상을 다 삭제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CCTV는 있으니까 이 사람들 뭐 신원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반드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네요. 교도소 정문 직원한테는 출소자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했네요. 응? 거짓말한 거네요. 아 맞네. 한 명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거 그거네. 여기서 생활해서 내가 내부를 잘한다 이러면서 거들먹거렸고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같이 동석한 BJ한테 저기가 넥타이 공장 맞다. 아, 이렇게 그 사형장을 지칭하는 은어 그걸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40여 분간 휘젓고 댕겼네요. 네. 아 이제 앞으로 또 포항교도소 간다. 후원해 주면은 다음 주에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또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예고하면서까지 하면서 끝냈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개인 방송이라는 거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사실. 아 그럼요. 네. 뭐 그럼요. 네. 자신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데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 위법한 컨텐츠 이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BJ들 같은 경우도 또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아 너무 개념 없어. 아니 열심히 정말 그 어떤 그 방송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방송하는 절대 다수의 BJ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어떤 행동에 제약을 주는 행위예요 이게.
네. 어, 이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내 이 얘기 진짜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벌써 진작부터 몇 번 떠드렸을지도 모를 만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그 이거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기본 양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자격이라는 게 무슨 국가고시를 통해서 주는 거는 아니지만 또 어떤 그 규약과 어떤 그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내가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본인 스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어, 그리고 교수님 진짜 요즘은 10대, 너무하는 것 같아. 네, 네. 10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유튜브예요. 사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요즘 유튜브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유튜브들 정말 정제되지 않은 유튜브들이 너무 많고 아, 예, 이걸 접하는 10대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아직 사실 가치관 판단이 다 서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들도 있잖아요. 막 초등학생들 심지어 막 유치원 애들도 보다 보면 이렇게 엄마가 아무리 그 교육방송 틀어준다고 하도 뭐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로 애들이 딱 누르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한 게 막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 이거는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양식의 문제인데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 어떤 성적인 방송, 어 어떤 그 그런 그 음란한 어떤 그 관음증을 부추기면서 유튜브라는 거를 진행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반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뭐 비난 일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교도소 갔다 온 이력을 무슨 그게 무슨 무용담인 것처럼 떠들면서 그걸로 방송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가서 교도소 저 수영 생활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전과제에 대한 어떤 대우는 이러하고 사회의 인식은 이러하고 어? 또 교도소의 생활 형태는 이러하더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어? 그 내가 겪어보니까 고쳐져야 되겠더라. 뭐 이런 긍정적인 쪽. 그다음에 이렇게 범행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반성의 의미 이런 게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범죄 예방 방송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그 어떤 이득을 끼치는 방송 쪽으로 간다면 전과가 100개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전직 조직폭력배건 마약사범이건 단지 그들의 어떤 전과만으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가 무슨 교도소 가서 범법행위하고 나쁜 짓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도소 갔다 온 거를 무슨 무용담인 것처럼 떠드는 그 좀 그 총 맞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거 내가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이런 것까지도 통제가 안 돼야 될까 이게 아무리 그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 유튜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제도가 지금 걸러주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걸러주는 기능은 시청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아예 외면해 줘야 돼요. 맞아요. 아예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외면해 버리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없어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진짜 BJ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사실 이런 단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사에 엄청 많이 차지하게 됐거든요. 네, 창피하더라고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경우.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그 콘텐츠가 지금 사회 이슈를 많이 끌고 있고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어떤 자세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봐요. 필터 그럼요.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필터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안 된다. 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필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법무부에서 뭐 그 안에 뭐 저 일반인들이 저 직원들이 살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착각했을 수도 있다 뭐 등등등등 이런 식의 변명하지 말고요 잘못됐다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저 침입해가지고 BJ들이 그 방송하는 거 막지 못한 거 잘못했다 그냥 그 건조하게 사과하고요. 네.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저 경계 잘해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예. 네. 저희도 저희 방송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또 그럼요. 저희가 항상 예. 그 자세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이런 기사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젓갈입니다. 강화도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 청년 또또 젓갈에서 만드는 젓갈 종류예요. 네. 드셔보셨죠? 김영희 프로파일러도 미리 와서 먹어봤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네. 씨앗 젓갈. 낙지. 낙지. 오징어. 오징어. 갈치 속젓. 갈치 속젓. 그다음에 명랑. 명랑. 아, 명랑 젓갈. 나는 뭐가 제일 맛있냐면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 이거는 그냥 흰 쌀밥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한 숟갈 딱 먹고 갈치 속젓 젓가락으로 약간 찍어서 딱 먹으면 그 자체로 그냥 맛이 짱이에요, 짱. 이게 소량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1인 자취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가끔 먹는 사람들한테 소량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딱이에요, 교수님. 그럼 가격 좀 알려주세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또또 젓갈에서 새우젓이 나왔어요. 강화도 새우젓 그 유명한 거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아나? 교수님, 저 매년마다 저희 할머니 댁 가서 김치 담급니다. 아, 그거는 심부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딱딱 보면서. 아, 그럼 새우젓 들어가는 거 아시죠? 김치 담글 네. 때. 새우젓. 네, 근데 강화도가 이 새우젓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 또또젓갈에서 새우젓 나왔어요. 네. 그 강화도 새우젓이요. 네. 그 새우젓 생산량의 70%나 차지하고. 맞아요. 품질도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김장철 돌아왔잖아요. 네. 김장철을 앞두고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가격이 네. 어떻게 돼요? 추젓이요. 1kg에 14,900원. 그다음에 2kg에 27,000원이고요. 6젓은 1kg에 79,000원. 이게 워낙 좋은 젓갈이라서 아 이제 딱 전화만 한 통 하면 정말 품질 좋은 강화도 새우젓을 집에서 손쉽게 받아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또또 젓갈 자체가 뭐 딱 말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새우젓이라고 그러니까 신뢰가 갑니다. 네. 예.